사람의 개입 능력이 점점점 더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3D 씬을 필터링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한 번에 팍 되실 건데요. 입력을 하게 되면 짜자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죠. 몽키의 얼굴이고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완전히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 프리. 오후 5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 높은 창작 기법과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흥미로운, 저희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렸던 인공지능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블렌더라고 하는 3D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을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3D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정말 오래됐고요. 블렌더는 지금 보시는 게 블렌더 사이트입니다. 이 블렌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맥킨토시 버전도 받으실 수 있고요. 윈도우 버전 다양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이 정말 좋은 게 완전히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 프리, 무료입니다. 그리고 최신 이런 3D 게임 혹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전부 들어있어서 이 툴만 쓰면은 가장 최신의 결과물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이 블렌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할 때 이 블렌더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제페토 아시죠? 그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려면 빌드잇이라고 하는 제페토가 제공해주는 공간 환경을 저작할 수 있는 도구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아주 구시대적입니다. 그냥 박스를 쌓아서 만드는 건데요. 제페토 안에 아바타가 입는 옷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려면 다른 3D 프로그램을 써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툴이 바로 이 블렌더입니다. 이 블렌더는 단순히 그런 모델링 기능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에서 필요한 훌륭한 렌더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인데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애드온이라고 하는 일종의 플러그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3D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새로운 부가 기능들을 아주 손쉽게 연결해서 실험하고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렌더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탑재를 한 건데요. 지금부터 과연 이런 3D 모델링 툴에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가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한 번에 팍 되실 건데요. 데모 영상을 설명을 드릴게요. 컨셉은 그겁니다. Make incredible art. 정말 엄청난 예술을 한번 만들어 봐라. 뭘로요? Stable Diffusion AI.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해서 만들으라는 얘기고요. 어디에서? In Blender. 블렌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만드는 겁니다.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툴입니다. 모델링을 하면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 모델링 인터페이스고요. 여기 안에 보면 박스로 몇 개의 간단한 이 도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심플 씬이라고 하는데요. 턴은 뭐죠? 이제 변화시킬 건데요. 이 간단한 씬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보세요. 짜잔, 보십시오. 정말 어메이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3D로 만들려고 하면은 거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정말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모델링은 한 30분만 배우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분 이렇게 모델링 한 다음에 걔를 AI 렌더링을 통해서 만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끝내주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개념이 잡히시나요? 이 오후 5시가 추구하는 이 인공지능 창작 환경도 이런 겁니다. 누구나 손쉽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오후 5시가 추구하는 세상인데요. 이 서비스가 제가 추구하는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냥 텍스트만 입력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 다양한 게 있죠. 달리라든가 레오나르도,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이런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들은 기본 컨셉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그 프롬프트 창을 일종의 삽질을 통해서 혹은 프롬프트를 참조해서 우리가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카피라이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단순히 텍스트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 구도와 기본 3D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사람의 개입 능력이 점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인공지능을 일을 시키는 컨셉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마운틴 레이크 선셋이라고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생 혹은 3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그냥 박스 몇 개 쌓아가지고 컨셉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이 프롬프트 창이 보이시죠? 프롬프트 여기에 Sunset on a Mountain Lake House라고 프롬프트 창에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기초로 창작자의 3D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위해서는 다양한 테스트와 실험과 자기만의 작업 방식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툴이 제공해 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블렌더에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인테리어 하우스입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컨셉추얼 아트라고 하죠. 우리가 영화나 게임이나 혹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때 정말 좋은 활용도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보고 이걸 그냥 바로 써도 되고요. 이 이미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다시 이 3D 모델링 작업을 해도 되는 거죠. 그건 프로젝트에 따라서 펀드가 많은 프로젝트들은 그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 창작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다양한 스타일로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3D 씬을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단순히 포토샵에 필터링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3D 씬에 대한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프롬프트 창에 우리가 똑같이 입력을 하면 되고요. Flower on the table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짜자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면 되죠. 어떤 테이블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꽃의 종류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제공한 심플한 그 구도와 그 레이아웃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변환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구성,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무료고요. 그리고 정말 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이 예시도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스킵하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렌더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몽키 얼굴이고요. 우리가 3D를 공부할 때 예시로서 많이 드는 오브제입니다. 이거를 렌더링을 AI로 하게 되면 프롬프트 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환될 수가 있고 지금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빌리티 AI 지금 여기에 공개가 됐고요. 애드온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하죠? 그럼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렌더에 애드온 설치하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블렌더를 활용해서 재밌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추가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영상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